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C 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다 오셨던 게스트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특별히 소개를 안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여자 롱 헤어스타일 팁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아, 이번에 여자 롱 헤어스타일 팁을 도와주실 강소희 디자이너님. 네. 네, 뭐. 네, 부탁드립니다. 어떤 간단하게 스타일링 뭐 어떻게 하실지. 오늘 모델이 라윤 씨로 모델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레이어가 있으셔서 레이어에서 손쉽게 드라이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연출해 볼 건데요. 아무래도 셀프 스타일이다 보니까 혼자서도 가능할 수 있을 때까지 트레이닝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이 하고 싶으신지 혹시 미리 말씀드렸나요? 네, 그 뭐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으로 말고 바깥으로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컬이 있더라고요. 아까 그게 그거 아니에요? 뭐 일단 전반적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S컬, C컬, 믹스펌을 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아,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머리를 하시기 전에 머리를 전체적으로 말리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통 앞머리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앞머리를 미리 말아놓으면 좋아요. 저같이 앞머리 있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앞머리를 그룹으로 말아놓고 이제 옆머리를 하면은 앞머리는 자연스럽게 드라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앞머리를 미리 말아놓는 게 좋고요. 오늘 라윤 씨 같은 경우에 앞머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아이롱 작업 전에 브러싱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혼자 할 때는 그냥 머리만 말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인 브러싱이 제일 기초거든요. 마무리도 브러시, 처음에도 브러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머릿결을 먼저 큐티클 정도는 해주시고요. 네, 아주 예쁜 레이어드 커트가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오늘 스타일링 하시면 많이 예쁠 것 같아요. 대개는 이제 뭐 웨이브 설정을 들어가야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관자놀이 옆에서 그리고 눈썹 위에서 이렇게 세 등분으로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네요. 저는 혼자 할 때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내렸을 때 보이는 가닥으로 빼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간편해요. 뭐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것도 상관없긴 한데 머리가 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만 바로 진행하셔도 손쉽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기구는요, 아이롱, 원형 아이롱이에요. 이거는 호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숫자가 클수록 원형의 크기가 더 넓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더 자연스러운 컬을 형성시켜주는 아이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온도 설정이 가능한 아이롱이 있어요. 이제 소비자로 구매하실 때도 이게 온도 조절이 가능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바로 스타일링을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판넬을 하나 냈다 놨잖아요. 바로 S컬 드라이를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한번 해보셨나요? 집에서 해보신 네, 해보긴 해봤어요. 해보다 보면은 이렇게 똘똘똘 감아요. 네. 그런 다음에 끝을 막 놓치면 끝에는 뻗어 있어요. 예쁘지가 않잖아요. 이제 기본적인 드라이 들어가기 전에 한 판 내를 잡고 C컬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냥 스 잡아주기만 하면 돼요. 뭐 쏙 들어갈 것도 없고 그냥 스쳐 지나갔다 할 정도로만 해주시면 이 느낌보단 이 느낌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는 볼륨감이 확실해 보이겠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C컬이 들어간 경우에는 바로 이걸 넣고 감아주면 돼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감아서 또 빼주기도 해요. 근데 이것까지는 어렵잖아요? 그냥 감으세요. 바깥쪽으로 이제 막 네, 그냥 감으세요. 감고 우리 C컬 밑에 걸어놨잖아요. 빼면 돼요. 손으로 감아놔서 그대로 빼면 돼요. 그러면은 뭐 바로 나오는 게 아까 C컬을 끝에 줬기 때문에 그쵸? 이제 조금만 감으면 돼요. 이게 굵잖아요. 더 조금만 해도 돼요. 바로 다 감기니까. 그래서 머리가 길수록 긴 거 큰 거를 쓰셔야지 스타일링 연출하기가 쉽다고 볼 수 있죠. 머리가 짧은 분들은 조금 작은 무스를 쓰시는 게 좋고요. 사실 오늘 되게 스타일링을 잘하고 왔었는데 차이점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면은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게 약간 안 좋은 예. 소라빵. 소라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끝 처리가 너무 댕글한 거죠.
요즘은 여기 볼륨감이 자연스럽게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가 댕글 딱 올라가 버리니까 뭔가 이게 뭔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듯한 느낌이 약간 부족해요. 사실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 부분이 좀 이렇게 훅 다 말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시퀄 드라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후루룩 끝에가 말려버리는 그런 거는 피할 수가 있어서 좀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내려요. 그러면 이제 레이어가 있다 보니까 긴 게 또 나오거든요. 걔만 또 잡는 거예요. 다시 뒤로 쳐서 넘기는 거. 쉽게 필요가 없네요. 네, 머리가 길면. 근데 머리가 짧은 분들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찍게 하시는 게 좋긴 한데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찍게 놨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잡고 하고 다시 내려서 잡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네. 찍게를 안 써요. 아, 그래요? 뭉글뭉글. 어쨌든 네,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시컬로 그냥 잡으면 되고 스치듯이 한번 쓱 감아주고 한번 네. 그렇게만 해도 컬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잡아서 내가 원하는 볼륨 위치에서 일자로 누우면 안 돼요. 일자로 감아주세요. 아, 이런 온도는 몇 도가 좋은가요? 이거는 손상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한데요. 저는 기본은 170 정도는 두고요. 모발이 손상도가 많으신 분들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웬만한 온도가 꼭 변형이 되지가 않아요. 전 200도로. 네, 맞아요. 근데 그 네. 온도가 높을수록요.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열이 크기 때문에 손상도를 바로 유발시키기가 있기 때문에 뜸을 최소화해 주시고요. 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뜸을 좀 충분히 주셔도 괜찮으세요. 그런 이게 밸런스를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손상도도. 저도 조금 아는 척을 한다면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맞아요, 맞아요. 수분이 완벽하죠. 머리가 녹아버려요. 온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하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초보자들은 사실 뭐 수분이 필요하고 수분이 없고의 그런 걸 잘 모르고 컬링만 하는 맞아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너무 위로 가면 안 돼요. 왜냐면 나한테 필요한 볼륨은 여기에요. 근데 과도하게 들어가면 여기까지 다 살려줘요. 어떻게 할까요? 네? 반만 해드릴까요? 오늘 반만 해볼까요? 막 이래. 어쨌든 너무 이쁜데? 네, 이게 볼륨을 할 때 나 볼륨감이 되게 필요한 머리야. 머리가 얇거든. 그러면은 여기까지 다 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볼륨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어딘가가 볼록 튀어나와야 어딘가가 더 가름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다 띄우게 되면요 머리만 커져버려요. 네. 그런 거를 피하시려면 내가 원하는 볼륨의 위치를 제외하고서는 어느 정도 여기에만 볼륨을 치중을 시켜주셔야지 표현력이 조금 더 예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막 잘못하면 여기다가 다 말아서 위까지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하고 여기, 여기는 단발 아까처럼 약간 투블럭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할 경우에는 시컬만 잡아서 안으로 말아주셔도 되고요. 왜냐면 얘네 브러싱하고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나는 약간 더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싶어. 하면 반 바퀴만 사선으로 들어간 다음에 손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손으로 넘겨주는 느낌 자체가 아까랑 또 엄청 다르죠. 아까 시컬로 똑 떨어졌을 때랑 내가 손으로 쓱 뒤로 밀어줬을 뿐인데 얘네가 방향성이 생겨요. 이런 거를 연출할 수 있는 게 손의 뜸이 더 정확하게. 이거를 거꾸로 한다고 해도 그거 오히려 뻗칠 수가 있어요. 허리 끝으로 강하거나 손으로 뜸으로 쓱 빼주기만 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다르게 들어가면은 지금은 한쪽만 뭐 시간을 위해서 한쪽만 진행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쨌든 나한테는 양쪽에 머리가 있을 거예요. 그쵸? 뭐 완전 비대칭을 하지 않는 이상 볼륨의 위치를 조금 더 나는 율동성 있게 하고 싶다. 아까처럼 여기만 안착되는 느낌이 아니라 율동성 있게 하고 싶다. 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쭉 한 번에 훑어주듯이 당연히 위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잡아주고 돌려주고 그대로 위로 올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치어서 내리는 거예요. 아까보다 볼륨감이 훨씬 더 자연스럽죠? 볼륨도 위치감도 훨씬 더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정도 스타일링 하신 다음에 거울을 보시면 참 좋은데
나에게 필요한 포인트의 볼륨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여기요. 맞아요. 거기에요. 지금 여기 볼륨감이 제일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스타일링 하기 전에 하셔도 되고 하고 나서 하셔도 되는데 초보이신 경우에는 저는 하고 나서를 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릴 게 그루프 있잖아요. 작은 그루프 크기별로 되게 많이 팔아요. 내가 필요한 위치에 그대로 떠가지고 120도로 눕혀주세요. 120도도 어려우면 그냥 뿌리가 보일 만큼 반대로 눕혀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콕 집어서 넣고 내려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볼륨은 쌓아가는 거예요. 한 번에 만들 수가 없고 한 번에 만들면 인위적이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볼륨을 얹듯이. 그래서 설렁 이렇게 볼륨을 만들어주고 드라이열 소리가 조금 커요. 열을 준 다음에 필요한 거는 뜸이에요. 얘네가 고정시켜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어느 정도 가능해지면요 쑥 그냥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볼륨감이 형성되죠. 아까는 그렇게 뿌리가 푹 눌러있는 듯한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볼륨감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그루프를 사용해서 볼륨의 위치를 만드셔도 되고요. 뭐 그게 어렵다고 하면은 이왕 어연 아이롱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두피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많이 안 드리는 부분인데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인데 기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120도 볼륨을 주고 거기 위치에 집게를 벌려주세요. 집게를 벌려서 안에다가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 옆에 약간 왔다 갔다 해주면서 시간을 주고 잡고 쭉 올려서 손으로 받쳐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려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볼륨감이 확실해지겠죠? 이제 네. 느껴지시나요? 커졌는데? 네, 키가 커질 수 있어요. 네, 남자분들도 키 커질 수 있어요.